안녕하세요. 블랑주니입니다. 오늘은 로제트 체인 스티치에 대해 배워볼게요. 먼저 스티치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가이드 선을 그려줬어요. 오른쪽 위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나온 지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와서 원단에 바늘을 걸쳐주세요. 그 다음에 실을 원단에 걸쳐진 바늘과 X자를 그리게 해서 바늘에 걸어주세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 바늘을 잡아당기면 트위스트 체인이 하나 생기게 돼요. 이제 바늘을 이 X자로 꼬인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실 밑으로 통과시키면서 잡아당깁니다. 잡아당길 때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살살 당겨주세요. 이렇게 하면 로제트 체인 스티치가 하나 완성됩니다. 이제 또 일정 간격 떨어진 지점에서 바늘을 넣고 아래쪽으로 바늘을 통과시키며 원단에 걸쳐주세요. 다시 바늘에 실을 걸고 아래쪽으로 바늘을 잡아당깁니다. 이렇게 트위스트 체인이 하나 생기고요. 바늘을 스티치 사이에 실 아래로 통과시키며 두 번째 로제트 체인을 만듭니다.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연결해 가시면 돼요. 로제트 체인 스티치는 장식적인 선을 표현하기 좋은데요. 스티치 간의 간격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스티치의 느낌이 달라진답니다. 이 스티치는 실이 꼬이면서 만들어진 통통해진 질감이 매력적인 스티치예요. 너무 실을 세게 잡아당겨서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. 실의 장력 조절이 잘 돼야 하는 스티치라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너무 바짝 세게 잡아당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모양을 보면서 살살 잡아당기시면 됩니다. 마무리는 스티치를 위쪽으로 살짝 감싸며 바늘을 넣어서 끝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. 지금까지 블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